상조냐 구조냐. 최근에 글을 여러 가지 썼는데 구조론은 맨 처음 출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70억 인류가 있는데 구조론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한도 없다는 거지.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왜 구조에 대해 생각을 아냐 이거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건 하지 않냐 이거지. 당연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인가. 근데 창조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것은 구조론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직접 한번 창조를 해보자고. 일단 이제 사람을 만들려면 일단 간을 만들어야 되거든. 허파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위장을 만들어야 돼. 혈관도 만들어야 돼. 존나 많아. 팔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대충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번에는 소, 이번에는 말, 이번에는 개. 한번 만드는 걸 재활용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때는 존나게 미리 이제 좀 덜 만들어진 거를 생산해놨다가 냉장고에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다 꺼내놨다 확 하면 이제 하나님 숨결을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까지 막 일어서 가서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식물은 만드는데 이 벌과 나비 얘들이 문제인 거야. 아직 식물이 꽃을 안 폈어. 벌과 나비도 딱 만들어져서 확 이제 나와서 꽃이 하나도 안 펴가지고 다 이제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면 안 돼. 시간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일단 먼저 식물을 만들고 그 식물이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벌을 투입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이런 이 하나하나 한꺼번에 확 만드는 이제 공간적인 어떤 방법이 있고 공간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만드는 시간적인 방법인데 둘 다 써야 돼. 근데 이걸 방금 확 만들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제 생각에 한 137억 년이 걸려. 137억 년 동안 만들면 이런 의미가 없잖아. 그걸 누가 창조라고 하냐고. 그게 바로 구조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구조론이 뭐냐? 자기가 직접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딱 만들어보라고. 그게 구조론이야.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한꺼번에 확 이 하느님이 이제 농장에 다 꺼내놓고 불어서 이제 한꺼번에 확 이렇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간법을 써야 돼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확 만들면 벌과 나비들이 다 죽고 그래서 식물이 죽고 식물이 죽으면 동물도 죽고 다 죽는다. 먹이사슬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도 시간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일주일 만에 만들면 안 돼. 세상을 일주일 만에 만들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야. 세상을 137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그게 구조론이기 때문에 이미 창조론자는 다 구조론자인 거야. 세상에는 구조론밖에 없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없어. 그냥 어떻게 만들면 구조론이 된다. 그래서 구조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세상을 만드는 데는 창조의 방법과 구조의 방법이 있는데 창조의 방법을 하다 보면 그것이 구조론이 된다. 결국 구조론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조론을 거부하는 그런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왜 이런 의도가 있냐 그런 것 때문에 유황구를 총무로 임명하고 만든다는 것은 청문회 때 다 드러났어. 유황구는 믿을 수 없는 인간. 박근혜도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내가 봐도 믿을 수 없는 놈이 유황구인데 박근혜는 믿을 수 있겠네. 그래서 유황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판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머리로 판단하는 것하고 그걸 실제 행동하는 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똥이 마려우니까 하는 거야.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똥이 안 마르면 안 가는 게 인간이란 거야. 내가 치과에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안 가고 있어. 통증이 별로 안 심해. 조금 통증이 더 심하고 가려고 했는데 별로 안 심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참지 않고 계속 참다가 이렇게 이제
악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갈 생각이야. 아프면 가야지 하고, 안 아프면 가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 박근혜의 모든 정치는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도박을 해서 성공해서 돈을 땄어. 도박을 하는 게 뭐냐면 재벌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고 후진국은 선진국을 모방하면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하면 로얄티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기업이 흥하지.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알리바바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50%가 짝퉁이 한 말이 있는데 남들은 다 짝퉁 파는데 자기는 짝퉁 팔면 집안 손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박 잘하고 강 큰 놈이 이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이요.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 짝퉁이 별로 없다고. 그냥 짝퉁을 안 사니까. 근데 중국에는 짝퉁을 사. 그러니까 당연히 비리를 저지르고 모험을 하고 도박을 하면 이긴다고. 그래서 도박왕 삼성핸드라고 해요. 나머지 재벌 다 망했어. 뭐 대우 이런 애들 도박을 잘 못해서 망한 거야. 걔들은 그냥 왕창 질러서 왕창 망한 거라고. 그래서 박근혜가 이명박을 임명한 것도 도박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도박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박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나 따고 튀어야지. 카지노 처음 갈 때는 잭팟 샴푸가 터지면 간다. 다시 나와야지. 그래서 또 간다고. 호르몬이 가라고 명령하니까 간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도 결국 호르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의 판단은 오판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과감하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실제로 그것은 거의 할 수 없는 것에 가깝다. 원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원전이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이제 한번 사고 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지금까지 안 났는데 계속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아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제 사고 한번 날 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싫다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조론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구조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보거든. 그냥 구조론을 알면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을 안 보려고 하면 당연히 그 반대쪽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최근 내가 그걸 느낀 게 천안함이 9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이 폭파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정부가 수상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정부를 한번 이렇게 가고보자. 그러면 뭔가 정보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점이 북한의 소행으로 안 보더라고.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납득이 안 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한쪽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쪽을 안 볼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 보수 지지자라면 100%나 북한이 했다고 말할 거 생각합니다. 다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참,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북한이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 새누리당 지지자라면 단번에 1초만 태도를 바꾼다고. 그 사람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의 지배를 하고 그리고 호르몬의 지배를 받으면 의도적으로 그걸 회피하고 안 본다는 거죠. 지금 그 20대 젊은이들과 70대 할배들 정당 지지 성향을 보면 거의 극과 극이야. 심지어 호남 사람들도 할배들 다 그 새누리당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투표 때는 민주당을 찍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할배들은 새누리당 쪽을 지지하는 거라고. 충청도 뭐 강원도 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진짜 과연 이성적으로 머리로 그렇게 판단했냐, 모든 할배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냐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호르몬을 따라갔다고 봐야 돼. 그래서 안 보려고 하면 당연히 안 보이지. 그 이 의도가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안 게 초등학교 때 내가 그림 일기를 그리면서 아 형이 그림 일기를 그릴 때 해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한테 물어봐도 왜 해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래.
해를 그린다는 것은 이 하늘이라 표시를 하는 거고, 네가 딱 봐서 실제로 딱 봐서 해가 고 높이 떠 있을 때는 아침이야. 그럼 네가 지금 아침 장면을 그렸다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애들 뛰놀고 있는 건 오후 2시인데 오후 2시에 왜 해가 거기 있냐고. 그거는 네가 해를 그리려고 하늘이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칸이 넓다고. 뭐다 채워야 돼. 뭐 해도 그려놓고 빨리빨리 채우려고 대충 그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 넌 처음부터 그릴 생각이 없는 거야. 이렇게 딱 갈고 그립니다. 그래서 떡하면서 아 맞네. 난 진짜 그리기 싫었어. 이거 대충 그리려고 해를 그린 거야. 그래서 양심에 찔렸다고. 갚아당한 거지. 그래서 아 의도가 있다는 거지. 해를 그린 건 우연히 그린 게 아니고 아 내가 그리기 싫으니까 지시를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해를 그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못 보는 것도 처음부터 그 볼 생각이 없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소실제로 맞게 그리면 그리려면 괜히 골치 아파져.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 초등학생이 버스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잖아. 처음에 이 암호선을 그린다고. 그리고 또 꼭 직궁을 그려. 또 이렇게 그려. 근데 또 뒤까지 그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 근데 이걸 소실점에 맞게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처음부터 제대로 그리기는 너무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나무를 그릴 때 보통 초등학교 나무를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그린다고. 나는 일부러 이렇게 그리기로 했어. 가지 뿌리도 또 그려야 돼. 난 이렇게 그렸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난 척을 해버린 거야. 남들은 다 이렇게 그리는데 난 이렇게 그려서 차별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 그림을 잘 그린 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난 잘났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린 애들은 빨리 그리고 집에 가려고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초등학생 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안 그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의도가 있다. 처음부터 그쪽으로 기준을 정해버리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릴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 야 그렇게 그리지 말라고 갈군다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제대로 그리는 거지. 누가 옆에서 자소를 해야 바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도 뭐 레뷰에서 있기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본질과 현상이 뭐 그게 누구고 뭐 이런 얘기인데 종이가 있다면 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앞이냐? 여기가 앞이지. 그럼 여기가 앞이지. 항상 자기가 보는 쪽이 앞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는 것은 우체국 아저씨한테 하는 얘기고 그냥 상황에서는 내가 보는 쪽이 앞이야. 앞이나 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앞면이 뒷면 되고 뒷면이 앞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좋아해. 이게 앞이고 만든 사람 써져 있잖아. 이건 뒷면이야.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분명히 앞면과 뒷면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야, 앞면이 뒷면 되고 뒷면이 앞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좋아해. 의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종이를 딱 버리면 앞면을 버렸을 뿐인데 뒷면까지 따라서 같이 버리는 거예요. 앞면만 버리면 나 아직 뒷면을 안 버렸어. 이런 건 없어. 앞면과 뒷면은 두 개이지만 하나를 버리면 두 개를 따라간다. 이게 구조론인데 그거는 종이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계획한다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보는 사람은 그런 구조론이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림일기를 안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일기를 안 쓰려고 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구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구조론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어떤 개별적으로 에너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통합시켜 볼 의도가 있어야 다시 말해서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는 것은 이걸 글을 쓸 의도가 없으면 글을 쓸 의도가 없으면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는 이게 엔진이고 엔진에서 파워트랭이 있어 뒤에 뒷바퀴 연결되고 앞바퀴 있어서 가는데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고 힘은 이쪽으로 갈 뿐이 이쪽으로 안 간다고. 근데 이 내리막길에서 엔진을 꺼버려도 한참 가거든. 그때도 바퀴가 엔진을 굴려가는 거야. 뭐라고 하나? 엔진 브레이크야. 네,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야, 엔진이 바퀴를 굴리기도 하지만 바퀴가 엔진을 굴리기도 하잖아. 그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잘 보여. 그런 거가 그냥 사사 들어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원인이 결과되고 결과가 원인되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많은 상황에 주목하는 것은 그런 것만 보려고 하니까 또 그런 게 보인다고. 그래서 애초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엔진이 바퀴를 끄는 거지 바퀴가 엔진을 끄는 거는 절대로 없어. 제한적으로 어떤 시간을 딱 잘라놓으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좀 더 크게 보면 항상 바깥에서 안으로 되는 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데 이 안에 항상 뭐가 두 개가 있어. 보니 진보와 보수처럼 항상 두 개가 있는데 요 바깥을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안 보는 거라고. 이걸 볼 의도가 없는 거지. 이건 생각이 없어. 이걸 왜 봐. 일찍 일찍 쓸 때 초등학생이 맨 앞에 나는 오늘 딱 써놓는다고. 그거는 그 일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기 선생님 일기 검사한다 이거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거지. 선생님에게 보일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기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또 일기 써야 되네. 억지로 쓴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도를 포착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사실 다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따라서 진실이 안 보이고 다시 말해서 진실을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서 안 본다는 거죠. 그럼 구조론적인 태도라는 뭐냐? 진실을 본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는 건데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어떤 조건부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 일본 섬이라서 그렇다. 섬이란 지정학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도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구조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는 원래 그래, 쟤들은 원래 그래, 전라도 원래 그래, 경상도 원래 그래, 조선족 원래 그렇지, 탈북자들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렇다는 놈들은 반구조론적인 생각이고 아 그래서 그렇다. 아, 쟤는 어릴 때 한 장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게 구조론적인 생각이야. 근데 이 이유를 대고 조건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설득력이 있거든. 자기가 작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주인공 캐릭터를 정해야 되는데 주인공은 힘이 세다. 왜 힘이 셀까? 아, 어릴 때 뭐 잘못 먹어서 힘이 세졌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 거라고. 자기가 작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구조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작가가 아니고 독자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조건을 붙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조건부의 존재로 보는 것이 구조론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외부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건의 원인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 근데 밖의 원인이 1번이고 안의 원인은 2번이라고. 그 밖을 볼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조론자냐 반구조론자냐이 갈라지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 밖을 안 봐. 그냥 밖을 보면 뭔가 일이 많아져, 복잡해져, 복잡해져. 근데 남자들은 일기예보를 잘 안 보지만 여자들은 꼭 본다고. 그냥 외출을 하려면 일기예보 잘 봐야 돼. 막사하고 얼마 있다가 마스크 쓰고 가야 돼. 남자들은 대충 일기예보 안 봐. 그 바깥에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죠. 원인이 밖에 있다. 아, 저 사람이 오늘 저 옷을 입은 것은 오늘 날씨가 어떻고 바깥에 뭐가 어떻어서 황사가 있어서 꽃가루가 날려서 그렇다. 이렇게 바깥을 보는 게 구조론적인 관점이고 아, 쟤는 원래 그래 이렇게 무조건 그렇다는 사람은 반구조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 구조론적인 사고를 안 하느냐.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 구조론적인 사고를 할 필요 없어. 바깥을 그걸 볼 필요 없어.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돼. 선배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선배가 요거 해 그러면 하면 되고. 그걸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이 출세해 왔다고. 근데 이제 성완종처럼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는 거지. 그래서 바깥을 보는 사람은 내가 항해를 한다면 이 바깥을 보고 있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어.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고. 나머지는 그냥 가판이나 닦고 기관실 아저씨는 그냥 기계나 기름이나 치고 바깥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선장 한 사람은 밖을 봐야 돼. 근데 경기에 많은 사람 자기가 선장이 될 생각이 없어. 바깥을 볼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그걸 왜 보냐고. 그래서 안만 지른 안 보고 입장만 본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1번 나고 2번만 보는 거지. 근데 2번만 봐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단지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바깥을 봐야 돼. 그래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봐도 항상 보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좀 운전이 힘들어.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앞차가 잘 못 가. 근데 자기가 딱 숨어져서 앞에 가도 자기가 못 가고 있어. 뒤에서 벌써 빡빡거려. 내가 뒤에 있으면 저 앞차 왜 저래 못 가지? 제 조띠나 한 운전자가 아니라 이 생각을 해. 내가 딱 숨어져서 앞에 가면 내 뒤에 뭐 잡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잘 모르는 거라고. 뒤에 있으면 편해. 앞차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고. 근데 맨 앞에 있으면 봐야 될 게 많다고.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속도를 줄였는데 그걸 몰라. 뒤에 있으면 한 80km 가면서도 앞차 저 왜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맨 앞에서 60km 가면서도 지금 80km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가는 건 그만큼 힘들다. 뒤에 가는 게 편해. 그래서 다 뒤에 갈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론적인 사유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아야 된다. 네. 한국인이 뭐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한국인의 지정학적 구조가 그래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개화를 못한 것은 흥선대원군 때문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나라 안 왔어. 일본 존나 많이 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온 놈이 없어. 신미양용 때 미군이 처음 왔다고. 그 전에 안 왔어. 근데 일본에는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과 접촉을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에서 얻어온 것은 장티푸스하고 콜레라밖에 없다. 저놈들 오고 난 다음에 좋은 거 있었냐 없었지. 저놈들 한번 왔다 가면 장티푸스 콜레라 이거밖에 두 개 없는데 매도 뭐 이런 거 아니야. 뭔가 나쁜 것만 오고 좋은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과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결을 안 한 거지.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외부에서 원인이 그렇게 돼 있었다. 항상 외부에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부에도 원인이 있는데 항상 그 첫 단추는 외부다. 그 외부 원인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내부 원인이다. 구조론적인 사유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어떤 조건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론적인 사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얘기하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해. 지금 미쳤나? 갑자기 몇 점을 쏘냐? 돌아다니기 생각해. 사실 보면 이런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 대표적인 게 프로이더의 병신분석학이야. 내가 봤을 때 프로이더는 아는 게 전혀 없어. 그냥 꼴통이야. 그래, 저 혼자 소설 썼어. 정신분석학 거의 99% 지어낸 애라고. 뭐 프로이더 뭐 이드 어떻고 뭐 초자가 어떻고 소설이지 그렇게 되냐고. 그냥 막 지어낸 거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프로이더의 말이 맞나 틀렸나 이게 아니고 최초라는 거지. 그 이전에는 안 했어. 프로이더가 처음으로 정신병을 조건부로 본 거지. 내가 이게 조건인데 그 이전 조건을 생각 안 하고 쟤는 미쳤어. 그냥 미친 거야. 이렇게 단정한 거지. 세상을 조건부로, 마음을 조건부로 본 최초의 사람이 프로이트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조건부로 본 최초의 사람은 마르크스다. 마르크스 이전에는 사회학이 제대로 없어서 조건이 없었다. 그냥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된다. 뭐 부르주아가 착취를 해서 프로레타리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설명을 한 사람은 마르크스가 최초라는 거죠. 그 말이 맞고 틀리고 간에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사회에 대해서 사용한 사람은 마르크스다. 그 이전은 없었다. 최초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자는 것도 그렇고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동양에서 대표적인 기하학이라고. 동양 사람 옛날부터 수학을 했는데 기하학을 안 했어. 그러니까 동양 사람 입장에서 기하학이 갑자기 나타난 거지. 없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을 못 하다가 갑자기 꾹 하고 이 학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수학의 발달 과정에도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새로운 수학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되게 많다. 그래서 구조론이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조론적인 사유를 비슷한 사유를 한 사람 많은데 구조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구조를 보지 구조 그 자체의 구조를 안 보는 거예요. 말크스는 사회의 구조를 봤고 프로이드는 마음의 구조를 봤는데 아담 스미스는 경제의 구조를 봤다고.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된다. 저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된다. 뭐 시장 경제가 좋으냐, 사회주의 경제가 좋으냐, 계획 경제가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최초다.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고 대표적인 진화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옛날 동양에도 진화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야. 근데 다윈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섭지에서 저절로 바퀴벌레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바퀴벌레가 알을 낳아서 여기가 교미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섭생. 생물은 난생과 태생과 섭생이 있다. 섭생은 뭐냐? 섭지에서 저절로 생긴다. 밀가루를 흥금으로 덮어놓으면 쥐가 생기더라. 내가 밀가루를 흥금으로 덮어놔봤어. 한동 후에 가보니까 쥐가 생겨있는 거야. 아 맞네. 밀가루를 흥금으로 덮어놓으면 쥐가 생기는구나. 섭지에서 벌레는 저절로 생긴다. 자연발생설이. 근데 그걸 조금 더 엄격하게 생각해 안 해보고 대충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게 좀 황당한 거 아니야. 조금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구조론적인 사유를 안 했을까? 그게 이상한 거지. 구조론적인 사유는 굉장히 당연히 해야만 되는 거고 구조론적인 사유가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했느냐 이게 대화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이걸 발견한 사람만이 대화가 돼. 그러니까 수당성이 이렇게 있을 때 해를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 자기가 무심코 해를 그렸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구조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최초로 그걸 시작했고 이것은 발견이고 이런 발견이 중요하다는 걸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대화가 된다. 그리고 이걸 부정한 사람은 처음부터 부정할 의도가 있는 거라고 마음이 있어.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은 한국과는 대화할 수 없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뭐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차별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보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에서 이렇게 된다 아니고 차별주의로 보는 사람 쟤들은 원래 그래. 근데 그렇게 차별주의로 보는 게 진짜 편해. 조건부로 보면 조건부로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조건부로 보는 관점이 싫은 거지. 그 조건을 알아버리면 답이 나와버릴 거야. 답이 나와버리는 건 진짜 무서운 거라고. 실행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얘기를 그럴 때마다 해를 그리고 있는데 큰 형한테 자수를 듣고 아씨 그때부터 나 해를 안 그렸어. 다른 애가 그리면 다 해가 있는데 내가 그리면 해가 없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이 너는 왜 해 안 그리냐 그럼 황당한 거야. 그때 자기가 끊기느냐 계속 밀어붙이느냐 이런 거라고. 그래서 그때 끊기지 말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믿어야 된다. 나 그럴 때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계속 한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괜히 우연히 야 동네를 지내는 세종대왕이 될 거다 이런 거야. 나중에 그래서 야, 난 나중에 세종대왕처럼 될 건가 뭐 이래가지고 아 그때 세상을 좀 얕잡아 보고 있어. 아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촛밥이야. 나 혼자 나만 잘났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남들 말을 안 믿고 무조건 내가 오라 이러고 남들은 다 해를 그리면 난 안 그릴 거야 하고
아까 그게 남들은 나 나보고 그럴 때 다 이렇게 그랬더라고. 그럼 내 혼자 그렇게 그랬어. 그리고 나는 이제 잘났어. 나는 쟤들보다 앞서 있지. 그리고 아, 난 조금 대단한 인간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의도라고. 의도가 있어야 우리 진실을 보게 된다는 거. 우월하다고 생각해야 자기가 조금 앞서갈 수 있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열등하는 거야. 그게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 의도가 없다고 생각해도 의도가 있다. 무심코 하는 행동에도 의도가 있다. 그리고 호르몬이다. 그리고 호르몬이 지배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호르몬에 지배된다. 이건 뭐냐면 반대로 훈련된 사람들은 꼴통이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일단 한 세상의 절반은 꼴통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아저씨는 한 70% 꼴통으로 보거든. 지금 헌법 재판소 판사들을 보면 대법관도 보면 80% 꼴통이야. 90% 꼴통이라고. 그런데도 사법 시스템에 물러가는 것은 저번에 1배 판사가 있었어. 걔는 꼴통 생각을 해도 판결은 어느 정도 올바르게 한다고. 무슨 말이냐. 생각은 꼴통이라도 일은 일이니까. 일단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도 논문에다가 창조 이렇게 안 써. 자기 논문에서 그냥 과학적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그 동료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바르게 해. 근데 이제 페북에다 댓글 달아가서 욕을 써놓는다고. 108살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호르몬이 지배되는 그 순간에는 오판을 하지만 자기 일 안에서는 오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세상이 굉장히 이 인간들의 판단력이 떨어지는데도 세상이 굴러가는 것은 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일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 혼자 그 일배충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건 역으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100% 잘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해준다고. 일배충이라고 이상한 짓을 못하는 거지. 근데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새로 출발한다면 그 일배충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지. 그분 제주도에서 고추 내놓고 다니는 판사도 그 사람도 자기 업무 시간 그렇게 안 해. 일을 할 때도 안 하는데 일이 다 끝나니까 이제 일이 끝나면 꼴통도 다르게. 근데 정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끝난 상황이야. 박근혜 입장에서는 모든 판단할 때마다 뭔가 새로 시작해야 돼. 연속성이 없다는 거지. 꼴통도 사게 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호르몬에 지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어떤 일 안에서는 일의 연속성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고 그래서 세상이 그럭저럭 돌아왔을 뿐이지 어떤 낯선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판을 한다. 미국의 챌린저가 폭발한 것도 굉장히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들었다. 그래서 챌린저 로켓을 달나라에 보낼 정도 되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의의 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챌린저가 로켓을 발사하는데 그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이게 폭파되기 1초 전까지 갔는데 여기 남은 게 0.3mm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녹으면 다 이게 폭파되는 거야. 그걸 과학자가 발견했어. 지난번에 진짜 운이 좋았구나. 그래서 보고를 해서 다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각자 지금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 보고 있단 말이야.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생중계 방송에 나오는데 지금 네가 그런 소리를 해서 이걸 3부까지 보고 올라가면 레이건 대통령이 화내면 네 책임질래 이래가지고 나사의 과학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 볼게. 체르노빌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 체르노빌도 걔가 퇴근시간 돼서 그냥 가버리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뭐 욕먹을까봐 미국의 과학들 챌린저 폭발되기 그 이전 발사 때도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야 욕하지마 대충 이렇게 이런 거 같아. 천재 과학들도 굉장히 많은 폭발한다. 안 해본 짓을 하니까. 근데 일 안에서는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 맨 처음에는 99% 오팔래. 근데 몇 번 이겨보면 이제 이렇게 나서 다 그때부터 합리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임진왜란 처음한 3개월만 조선군이 고전했지 그 이후로는 거의 고전을 안 했어. 그 이후로는 합리적으로 전쟁했고 여군도 굉장히 고전을 했어. 그러니까 러시아군 또 독일군하고 싸울 때 처음 3개월 죽었고 딱 맨 한 3개월 정도 깨져 그 다음 정찰이요. 일을 하다 보면 일 안에서 답을 찾는 거고 백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을 못 찾는다.